자체는 자체적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고정 게인으로 출력이 됩니다. 근데 재밌는 거는 UPB 렌더러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쓰는 경우에는 볼륨 조절이 가능하게 바뀝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볼륨이 좀 작게 나왔던 이유가 음량을 좀 기본 베이스가 50% 이하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서, 그러니까 소스기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최대 출력으로 맞춰 놓으시는 거죠. 뉴즈쿠에서. 에서도 재생하고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플레이리스트까지 똑같이 연동이 되고요. 그리고 이 컨트롤러도 똑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뮤직캐스트, 그러니까 쉽게 말해 타이달 같은 경우에는 그 MQA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코딩 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음질이 좀 달라지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디지털로 전송될 수 있는 부분이 인터페이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악 좀 들읍시다. 네. 음악 좀 들읍시다.